와, 정말 많이 왔다. 예천 군민 5만 6천이 다 온 것 같네. 그냥 장이 선 것 같네. 낙칼고 여기는 뭐야? 아무리 재단을 하고 해놔도 예천읍 식당, 청춘 식당, 감천면 지정 식당, 유천면 지정 식당. 이야, 육개장 메뉴판. 각 면마다 지정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식권 팔찌 이런 거를 받아서 오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60회 예천군민체육대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우와 유튜버다! 우와 유튜버다! 배고프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기본적으로 육개장 이거 다 있고, 그 다음에 소머리 국밥, 아니 소고기 국밥? 엿 먹으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거 닭발 맛있겠네. 좀 이따 먹으러 올게요. 네, 그래요. 맛있어요. 국물 뽀얀 거 봐라. 같이 온 일행을 잃어버렸습니다. 엿 먹다가 잃어버렸어. 엿 먹다가. 오, 길이 어디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집엔 어떻게 가야지? 이럴 때 주저. 어디 갔었어? 내 주저앉아 울 뻔했잖아. 손을 꼽다 꼽했더라고. 손을 꼽. 군밤을 직접 이렇게 구워서 파시는데? 우와. 참. 참기름이구먼. 아, 산초기름도 있어요. 산초기름 여기 한 병에 8만원. 참기름은요? 23,000원. 도토리도 직접 묵 하신 건가 봐요. 예. 저희가 평소 때는 읍내에서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이런 축제 때는 커피차를 끌고 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카페베네. 대목이죠, 대목. 오늘 같은 날이면 하루 종일 바쁠 겁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가지고 이런 축제장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죠. 좌순평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되죠? 준비!
와, 제일 안 된다, 제일 안 된다. 역시 씨름부 선수들이 앞에 딱 버티니까는 그냥 되네. 6043 6022 기다려보자. 6043 탈락. 당신은 6021번 당신은 뭐 갖고 싶어? 무선청소기.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 없었나? 아까 로봇청소기 지나갔잖아. 또 있을 수도 있지? 로봇청소기. 나는 오토바이. 자, 세탁기. 형이는 뭐 기다리노? 컴퓨터. 저기 또 빨간 거 두 개 있는 거 저거. 이제 오토바이랑 저거 뭐냐 옆에 거? 무선청소기? 로봇 청소기야? 2239원 가성비 세탁기. 이제 저거 남았는데. 아, 세탁기입니다. 세탁기입니다. 저쪽에 계십니다.